자, 오늘은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진상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은 그 뜻 속에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어떤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다른 차원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즉,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의 뜻에 에너지를 부어넣어준다. 그래서 정신은 좋은 뜻을 넣어주고 잡신은 나쁜 뜻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들이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유전자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 생기면서, 우리들의 면역세포, 즉, T세포들은 매일매일 암세포와 만납니다. 우리 피 속에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T세포가 암세포와 만나게 됐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T세포입니다. 요게 T셀 그랬죠. 요거는 암세포예요. 그래서 cancer cell 그렇습니다. 이 암세포와 암세포가 피 속에서 혈관 속에서 이 T세포를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암세포가 이 세포는 암세포죠. 암세포. 암세포가 반드시 T세포를 만나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T세포에게 밝혀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암세포 신분증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시해야 돼. 그러면 T세포가, 그래, 너는 암세포구나. 이렇게 해서, 암세포는 T세포에게 자기가 암세포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도 컴퓨터 할 때 인식이 안 된다, 뭐 인식이 잘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T세포 쪽에서, 너는 암세포구나. 그래서 맨 첫 단계가 바로 이 인식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신분증을 제시해서 T세포에게 자기를 인식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그 인식 신호를 T세포가 받아요. 암세포로부터. 근데 여기 지금 T세포의 창구에 CD28이라는 또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그 저 창구는 뭐 하는 창구냐? 이 창구는 이거를 시청 이런 데 민원 창구라고 합시다. 종합 민원실 가면 나는 암세포냐? 아, 그러면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이제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인식하는 단계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자, recognition 이거는 인식입니다. 그다음에 인식과 and 인식 그리고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acti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tivation. activation이라는 말은 활성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면 이제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암세포 쪽에서 이 암세포 쪽에서 T세포에게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 아니에요. 이거 화학 물질입니다. 이 암세포가 생산해낸 이 특별한 물질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T세포가 가지고 있는 민원 창구 CD28번 창구에다가 접수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B7을 접수를 시키면 T세포는 이 CD28 창구에서 이 B세포의 민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요. 자, 접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 T세포 쪽에서 이 B7 민원 서류를 접수를 받자마자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요.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속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 destruction 파괴요. 그렇죠?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이게 가장 우수한 여러분 항암 물질이죠. 이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 물질은 전혀 뭐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모든 항암 물질은 암세포라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라는 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 정상세포였지. 그러니까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것을 항암물질이 죽인다면 본래 아직도 정상적인 세포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죽여요. 그래서 모든 항암제는 암세포로 변하지 않는 정상세포까지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 머리카락이 빠져. 그 왜 빠진다? 머리카락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항암 물질이 들어오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왜? 머리카락을 키우는 모근 세포, 모근 세포를 죽여요. 항암 물질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은 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 좋은 중요한 세포들을 어떻게
항암제들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항암 치료의 문제점은 이 정상 세포를 항암 물질이 죽인다는 것.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T세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 항암 물질은 그런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유전자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정상세포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항암 물질은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암 환자 아닌 사람들의 몸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암의 자연 치유 과정으로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암 세포를 죽이는 T 세포가 생산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돼? 네, 이 암 세포가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에게 민원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B7이라는 민원의 목적이 뭐예요? 암세포 무슨 목적으로 T세포한테 이 민원 서류 B7번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면 B7이라는 민원 서류는 뭐 해달라는 서류예요? 죽여주세요라는 서류예요.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본래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T세포는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T세포가 기다려. 그러면 암세포가 와서 저는 죽을랍니다. 그러면 T세포가 생각 잘했다. 너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살 수가 어차피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왜 암세포는 이 사람의 몸 안에서는 어차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에 변화가 와. 변화가 온다는 것은 내 뜻의 변화가 생겨. 죽고 싶다.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죽고 싶어? T세포가 죽고 싶어. T세포가 죽고 싶어서 유전자가 꺼지고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고 생기를 못 받아서 유전자 꺼지고 하니까 T세포는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어. 암세포가 와서 민원 청구를 해도 죽고 싶다 그래도 죽여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암세포가 눈치를 딱 챕니다. 아하. T세포가 어떻게 빌빌하는구나. T세포가 이렇게 빌빌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
그때부터 암세포는 T세포에게 민원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시시각각 우리의 유전자들은 T세포와 암세포 유전자는 이 우리가 어떤 뜻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암 환자로서 내가 투병 생활을 할 때는 이 뜻을 항상 뭐예요? 씩씩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걸, 지겨워, 뉴 스타트도, 이거, 이제는, 이제는 그 맛있는 커피도 못 마시고, 재수가 없이 무슨 발자가 사나워서 내가 이렇게 암에다 걸렸냐. 이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그러면, 누가 힘 빠져버려? T세포가 힘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투병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병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항암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더니 항암 치료를 하네.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누구 편이 되는 거요? 암세포 편이 돼. 왜? 암세포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몸에 어떤 약이 들어오는데 그게 항암제가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와서 T세포 막 죽여. 근데 암세포도 죽지. 같이 죽지만 암세포가 T세포가 같이 죽는 걸 보니까 이 약만 안 들어오기만 더 이상 암치료가 끝나기만 해봐라. 누구 세상이다? 암세포 세상이다. 그래서 암세포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해. 그런데 T세포는 뭐예요? 지금 암세포가 생겼길래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게 뭐예요? 약이 들어오니까 나를 죽여, T세포를. 그러니까 T세포 힘 빠져요, 안 빠져? 그러니까 나는 환자로서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암세포를 내가 암세포 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T세포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이 환자가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현상이 다 취소되버립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암세포가 T세포를 바라보고, 야, 쟤들은 나를 잘 죽이겠구나, 강하다, 라는 인상을 계속 암세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T세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기는 거야. 그래서 T세포는, 우리 주인님은 내 편이구나. 그리고 암세포가 볼 때도 뭐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몸을 가진 그 사람은 누구 편이구나? T세포 편이구나. 를 이제 암세포도 인식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기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분노에 증오심에 잠도 못 자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몸 전체 건강 상태가 이제 더 악화되고 그러면 암세포들 측에서는 아하 T세포가 피곤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쓸데없이 죽여달라는 민원 청구를 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암 환자가 됐다면 뭐를 고쳐야 돼요? 그 원인을 고쳐야지. 그래야 도로 이제 암세포 쪽에서 볼 땐, 야, 이거 T세포가 점점 생기가 도네? 우리는 아무래도 뭐요? 이 사람 몸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민원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드디어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놀라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암세포와 T세포 간에는 아주 미묘하고 예민한 그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 손이, 제 왼손이 이제 T세포로 갑시다. 그래서 T세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동안은 암세포는 지 마음대로 놀아. 암세포는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 암세포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래. 마실을 막 당겨. 뭐 왔다 갔다 아무리 당겨도 T세포들이 자기를 죽일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아 뭐 박수를 쳐 쌓고 갑자기 현미밥이 들어오고 갑자기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생기를 막 봤는데 딱 보니까 이 T세포가 강해진다고 올라온다고 저 밑에 있다가 그러면 즉시 암세포들도 이제 마실 안 가 활동을 안 해. 그래서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조심하자. 활동을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T세포는 올라오고 암세포는 내려가다가 드디어 같은 균형이 딱 잡히면 이 시점부터는 암세포는 환자의 몸 안에서 활동을 완전 올스톱 완전 정지합니다. 그런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요.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암이 동면 상태 일단 들어갔다 하면 그게 3기 암이든 4기 암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일단 동면 상태에 들어간 암세포는 절대로 마시를 안 댕겨. 그리고 T세포한테 들킬까봐, 어떻게. 자, 조심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들이 모여서 보호막을 쳐. 그래서 T세포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탁, 우리 몸 안에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암세포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다는 것도 그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들이 켜지면 보호막을 만들어. 그래서 숨어 있는 거야. 일단 그런 상태로, 암 동면 상태로,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 1년을 가도 전이 아니에요. 2년을 가도 전이 아니에요. 5년을 가도 전이 안 되고 10년을 가도 끝도 없어. 왜? 맥기암, 말기암일지라도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활동하고 암세포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활동을 어떻게 정지했으면 위험할까?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드디어 T세포가 이제 생기를 더 받아서 T세포 안의 유전자들이 그 켜지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T세포가 그때는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아무리 봐도 T세포한테 이제 못 당하겠어. 그러면 암세포들은 어떡하게? 민원 청구를 해야지. 민원 잘 아시잖아. 우리 공무원님들 민원. 민원. 그 T세포는 참, 암세포나 T세포나 뭐예요? 신사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이 몸 속에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여주세요 하고 민원 청구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암세포가 생각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신사적으로 다 죽여주는 거. 그래서 난장판을 벌이지 않아. 막 전투가 벌어지고 막 이게 아니라 탁 이치대로 순리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유전자에 뭐예요?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타트에서는 부디 여러분의 T세포가 점점 강해지면서 암세포들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민원을 청구하도록.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청구하도록 박수를 더 세게 쳐야 돼. 이거 하는 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생기를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모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못 해. 그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의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리만 따라가면 암은 자연 치유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느냐라는 그 원인을 이런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다 밝혀놓은 거예요. 이상구가 만들어놓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를 봐도 누구를 인식하고 이런 걸 봐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이걸 봐야 돼. 그거 안 하고 보면 어떻게 보여? 그러네. 그렇구나. 그럼 지나가 버려. 그러면 환자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거를 사실대로만 배운다. 야, 사실만 배우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이런 진실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만, 건강할 때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 맞죠? 그럼, 그런 얘기야, 뭐, 환자한테 도움이 돼, 안 돼? 도움 안 되죠. 이 진실을 알아야, 아하, 이렇게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은,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데, 내가 그때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렇죠. 내 건강을 돌보지도 않고, 이래서, T세포는, 포기하게 되고, 암세포는 신이 나서,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암 3기가 됐구나. 이런 걸 알아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역행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암세포들로 하여금 민원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이거를 모르면 항암 치료밖에 할 게 없어. 그렇죠? 네. 오, 암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죽여야 되겠네. 너무나 이런 거를 단순 무식이라 그래. 그냥 단순하게 그럼 암세포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항암제가 제일 처음 등장한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불러요. 제1세대 항암제는 세포를 어떻게 죽여야 돼. 죽이면 끝나. 얼마나 단순한 얘기야. 이런 놀라운 그 스토리가 이 이면에 있는 거를 모르고 암 생겼네. 죽여야지. 이렇게 되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치료를 해줘야 돼 환자에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개발해서 암세포를 죽여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이 이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1세대 항암제를 이제 세포를 죽이는 일반적 항암제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 항암제를 써보니까, 저 일반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거 안 되겠어.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봐야. 왜 안 되겠어? 의사들이 저 일반 항암제를 써보니까 뭐요? T세포를 막 죽이는 거야. 그 여기는 장래가 있게 없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사들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일반 항암제로는 장래가 없어. 왜 T세포를 죽이는데? 결국 암이 치유가, 자연 치유가 되려면 T세포 자체가 어떻게? 강해져야 돼. 강해지려면 우리가 생기를 어떻게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가지고는 안 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의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은 이상구 박사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다 면역력 강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 의학계에서도 면역력 강화를 어떻게 시킬 수가 없냐.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왜 알 수가 없어요. 생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생기를 뭔지를 모르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도 뭐예요? 모르고.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 현대의학 측에서 옛날부터 치유력이 있다 그래놓고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치유력이란 것은 뭐냐? 치유력은 알고 보니까 치유력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치유력 이꼬르 뭐예요? 생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기는 진선미로부터 나온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다.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항암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다른 건강한 세포, 특히 T세포를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자꾸 여러분 피를 뽑아갑니다. 뭐 보려고? 여러분의 면역세포,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왜? 백혈구라는 게 다 면역세포거든. 그 백혈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다운되면 큰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백혈구가 어느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3000, 뭐 2800, 이제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면 병원에서 중단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암 물질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이제 면역력은 어떻게 강화시켜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제2세대 항암제. 암세포만 죽이는 이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가 등장한 것도 유전자 의학이 발전한 결과로 드디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됐어요.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라는 세포들은 뭐가 변질된 세포요? 유전자들이, 여러 유전자들이 변질된 세포입니다. 유전자가 본래 정상이다가 변질이 되면 반드시 세포들은 우리는 이렇게 변질됐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세포 표면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질된 세포입니다. 라는 암세포만이 가지는 문패를 만들어서 딱 붙여. 그 문패를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하하, 요것들이 문패를 다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의사들은 어떤 약을 개발하면 돼? 그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항암제하고 결합을 시키면 이 항암제는 문패를 다른 놈만 가서 어떻게 공격을 하게 되냐. 그거를 표적 항암제라 그래. 표적 항암제. 자.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해서 죽이니까 이 T세포는 그렇게 파괴를 하지 않는 좋은 이점이 있어.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야 항암 치료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끝내주네. 그래서 이제는 항암 치료는 완전히 뭐 다 끝났구나. 그런데 약으로는 끝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데, 암세포만 죽이면 뭐해요? 내 생활 속에서는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뭐예요? 매일매일 생기고 있잖아. 그러니 약으로는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개발해서 탁 주니까, 아, 이 표적항암제들이 문패 닿는 다른 놈만 딱 찾아가서 탁탁탁탁 죽이니까 얼마나 끝내줘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처음 시작하면 막 암을 막 굉장히 빨리 죽여요. 예를 들어, 뭐, 6cm짜리 암이, 암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막 한 달 치료했는데, 저 6cm짜리가 어떻게? 3cm로 금방 줄고, 그 다음에 6cm짜리가 3cm로 줄었다면, 다음 달 치료하면 어떻게 되게? 없어지는 거지. 3cm를 줄였으니까. 이제 3cm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그 큰 기대를 하고, 이제, 와, 됐다. 이제 한 달만 더 치료하면, 치료하면, 이제 뭐예요? 이 3cm 남은 것도 어떻게?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끝!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두 달째 치료하니까 이 3cm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2cm로만 줄어. 그 다음에 또 한 달 더 하니까 뭐예요? 1cm가 줄어.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기 2개월째. 2개월째 하면 이렇게 되고, 3개월째 하는 게 이렇게. 자, 그 죽이는 효과가 점점 어떻게? 점점 약해져. 그래서, 2개월째, 이제 여기 3개월째, 4개월째 가니까, 0.7. 그 다음에, 5개월째를 가니까, 어떻게? 0.5. 이제 효력이 점점 뭐예요? 미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6개월 정도 들어가면 뭐예요? 약 쓰나 마나. 그러면서 그 표적항암제도 이런저런 막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피부가 트고 진물이 나고 막 아주 불편한. 그래서 부작용은 점점 이제 많아지죠. 왜? 점점 오래 약을 쓰니까. 근데 효력은 5개월째, 6개월 들어가면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내성이 생겼다.
그 내성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모든 약은 다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다. 심지어는 뭐도 내성이 생겨요.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요? 심지어는 농약도 내성이 생겨. 내성 생겼다는 것은 그 병균이나 어떤 벌레들이 농약이 뿌려지면 그 농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대량이 표적항암제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성은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이제 암세포가 문패를 달고 살아보니까, 뭐 어떤 놈들이 왔으면 문패만 달고 있으면 뭐예요?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마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 죽인다고. 그러면 이게 상아가 뭐예요? 없으면 좋겠다. 문패를 안 달거나 바꾸거나 해. 특히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내가 암 환자로서, T세포 편이 돼야만 되지. 예. 암세포는 가만 보니까 뭐예요? 가만 보니까 이 주인은 여전히 누구 편이야? 자기 편이야, 암세포. 왜? 생각도 바꾸지도 않고, 생기도 안 받고, 계속 삼겹살 먹고. 이러니, 암세포 쪽에서는 주인의 태도를 보면, 누구 편이야? 자기 편이야. 그러면, 주인이 자기 편이면, 내가 T세포한테 죽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 표적항암제가 들어와도, 내가, 다른 방도, 왜? 이게 주인의 선택이 아니야. 약이 자꾸 들어오니까, 표적항암제가 T세포를 죽이지는 않지만은 자꾸 이런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내가 B7이라는 민원을 청구해서 죽여달라고 할 필요는 없네. 나도 한번 싸워볼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아하, 문패가 문제구나.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문패를 어떻게? 다른 문패로 바꿔달 것이다. 이래 돼가지고 결국 표적항암제 효력이 없어져 버릴까. 그러니까 누가 협조를 해야 돼? 내가 암세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T세포를 도와주는 T세포 편이 됐구나. 그럴 때 암세포 측에서도 뭐예요?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앞으로 살아갈 가망성이 뭐예요? 희박하다. 그래서 드디어 암세포 측에서 죽여달라고 민원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급속도로 암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거 강의할 때 일반항 환자는 암세포만 죽이는 약이고 표적항 환자는 표적 죽이는 약이고 이거는 내성이 잘 죽고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뭐 큰 도움이 안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 이 스토리. 예.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마저도 그렇게 우리 의학계에서 기대를 걸었던 표적 항암제마저도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성이 생기고 암세포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암세포들이 포기 안 한다는 말은 암세포들이 민원을 청구를 하지를 안고 싸우겠다는 거야. 왜 암세포 쪽에서는 이 환자 자체는 누구 편이야? 그래서 자기 편인 걸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 표적 항암제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희망 있다. 우리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안 되구나. 를 의사들이 깨달은 거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항암제가 나와야 되겠다?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강구가 돼야 돼.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개발하자. 이 약이 들어가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으로 해주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사람을, 얼마나 중요한 병이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을 주는 노벨상 심사위원들도, 위원회 측에서도, 아니, 이런 항암제 말고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암은 정복될 수 있잖아. 왜 면역력 강화를 생각을 안 하냐?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그 묘한 그 균형, 그 관계를 이해시킬 만한 충분한 유전자학이 발달이 안 됐어요. 드디어 이제 표적 항암제도 이것도 결국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제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자. 이렇게 되었어. 그건 이제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그 어떤 이런 것도 이제 그때 가서 발견한 거야. 아,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암 환자 들의 면역 그 암 세포와 T 세포와의 관계와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의 이 암 세포와 T 세포의 서로 관계를 비교를 해 봤더니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들이 이 민원 청구를 뭐요? 안 해. 그 민원 청구를 해야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는데. 암 환자 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자, 보니까, 심지어는 이 암세포들이 T세포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고도 있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 암세포 쪽에서, T세포 보고, T세포가 암세포한테 뭐라고 요청을 해? 이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야, 너희들이 우리를 좀 죽여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죽여, 암세포가 T세포인데 죽여달라는 민원은 제출하기는 커녕,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뭐예요? T세포가 암세포한테 죽여달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뭐예요? 그 도움이 필요해, T세포님?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T세포를 무력화하는 그런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해. 그러니까 T세포는 그거를 받고 안 죽여.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드립다가 이제는 죽겠거든. 응? 그러면 병원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면서도 동시에 누구도 계속 죽이고 있어? T세포도 계속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T세포는 죽을 맛이야.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항암치료 받다 보면 그냥 죽어버리지. 이 치료는 도저히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럴 때 뭐를 찾아내야 돼? 뉴스타트를 찾아야 돼. T세포가 죽을 지경일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드디어 뉴스타트를 타고 와, 나도 아직 살 길이 뭐요? 있네. 이렇게 돼서 생기를, 마음을 열고 생기를 탁 받았을 때 드디어 취소! 너희들한테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는데 취소. 우와. 이렇게 된다 이거.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취소, T세포 쪽에서 취소. 너희들은 이제 나 못 죽여.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우리 이분은 분명히 이제 누구 편이 됐어? 우리 T세포 편이 됐어. 우리는 힘낼 거야. 이렇게 돼서 암이 나면 그것은 생기로, 뉴 스타트로 암이 낫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안 해. 안 하고, 이제 과학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니까 이게 T세포가, 암세포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고 있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약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T세포를 무력화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 암세포가 하고 있어. 그래서 암세포들이 쿵짝쿵짝 하더니 자기들이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암세포한테 탁 주니까 암세포는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T세포를 안 죽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작동해요, 안 해? 안 하는구나.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낼까? 그렇죠. 면역력, 그래서 면역력을 이제 높이는 물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될까? 자,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암세포가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못 만들게는 못하겠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암세포가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한번 과학자가 한번 대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암세포가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 안 하던 짓을 해, 암세포가. 그러면, 그래서 T세포가 맥을 전혀 못 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면 대박이야. 암세포가 만들어내고 있는 T세포를 무력화하는 물질을, 그거를 차단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 T세포는, 이게 암세포가 나를 무력화시키게 돼 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암세포는 뭐요? 기분은 안 나지만 암세포를 그래도 죽이기 시작할 수 있어. 그런 수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T세포가 이 환자의 뜻을, 새로운 뜻을 감지해야 돼. 아하, 이분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뭐요? 않고 지금 건강식도 시작했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나를 강화시키려. 지금 빌빌하는 나 T세포를 강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T세포는 이제 생기를 받아서 뭐예요?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성해서 암을 죽일 수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들 쪽에서 다시 뭐예요? 죽여달라는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그런다 이거지. 소설을 써요. 그렇죠? 이 소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설이야. 하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자꾸 뭐 병원 가서 뭐 어때? 항암제. 그러면 항암제를 써서 T세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T세포는 더 이상 나는 암세포 죽일 생각 없어. 왜? 주인님이 하는 걸 보니까 뭐요? 완전히 누구 편이 돼버려서? 암세포 편이 돼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그렇죠? 내 뜻은 자꾸만 뭐요? 암세포를, T세포를 죽여가지고 암세포를 도와주는 뜻으로, T세포가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물질을 만들었어. 암세포가 생산해내는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차단하는 물질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T세포가 차단을 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는 하는 수 없이 뭐요?
자기의 옛날 습관대로 암세포를 조금씩 죽여. 그러나 주인님은 T세포가 아무리 봐도 자기 편이 아니야. 그리고 암세포 쪽에서도 딱 보니까 여전히 주인님은 누구 편이야? 암세포 자기 편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표적항암제와 똑같아. 암세포는 그 물질, 제약회사에서 만든 물질을 또 뭐예요?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또 만들어. 그래서 이 끊임없는 싸움이야. 뭐가 확실해질 때까지 환자 자신의 뭐예요?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이게.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뜻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뜻은 암세포 편인데, 뭐 이제 주사 맞는 물질은 보니까 이거는 암세포를 암세포한테 불리해. 그러면 그게 혼란이 있죠. 그게 서로 같이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짝꿍에 안 맞는 거야. 이쪽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이 주인 환자는 여전히 누구 편이야? 암세포 편인데. 그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인의 생각 뜻은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그 약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처음 만들어냈을 때,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려가지고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근데 그때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이야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에서 너희들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야 상 줬다고. 그 상 주면 뭐 해요? 환자의 뭐가 바뀌어야 돼? 뜻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뜻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미 카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던 참에 면역항암제가 등장한 거야. 그리고 노벨상 심사위원에서 노벨상을 준 거야. 그 지미 카터는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면역항암제를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신나까 안 나까? 와! 그래가지고 면역항암 치료받고 나버렸어? 세상에. 근데 보니까 아직도 지미 카터 살아있더라고요. 올해 100세가 된다나 봐, 그래요. 지미 카터는 진짜 이 신앙의 덕을 흠뻑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와! 이 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기가 나야 안 나. 그래가지고, 지미 카터는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미 카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지미 카터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니까 지미 카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오는 11월 달에 해리스를 찍기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아있을 거야. 지금 이랬어.
예. 그 바람에 또 헤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간 거예요. 예.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지미 카타는 생기가 뭔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받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미 카타 이후에는 면역 항암제 치료로 뭐 자기 지미 카타처럼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환자는 안 나타나는 거야. 왜? 면역 항암제를 또 무력화하는 물질을 또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부정적인 뜻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암편을 들고 있는 한.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이제는 시들어져 버려. 아무도 면역 항암제 희망을 이제는 확실한 희망을 걸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암학회에서는 기운이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 4세대 4세대 항암제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면역 항암제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하,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되었던 유전자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지금 대한민국 카이스트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암학자들이, 그러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있게 하는 그 방법을 한번 뭐요?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 이야기를, 다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는 어떤 것을 이용한 것이냐 하면, 암, cancer, reversion. reverse란 것은 되돌아간다, 다시 뒤집는다, 이런 얘기야. 본래 암세포는 정상세포였어.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돼 버렸어. 그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본래 옛날에 정상이었던 세포대로 돌아갈 수도 뭐요?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야. 그래서 re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하면 reversion은 역전된다, 전환된다, 되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회복 또는 복귀, 암 복귀 현상이라고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그 뒤돌아가는 과정은 이론적인 과정,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정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있어. 이 암세포가 여기에 뭐요? 정상세포야, normal cell.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정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예, 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이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아리랑 고개라고 합시다. 아리랑 고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 고개를 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 환자들은 이 고개가 너무 높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생겨도 이 암세포가 쉽게 고개를 넘어서 또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 그러면 지금 제약회사에서는 뭘 연구하게? 이 고개를 어떻게 해? 암 환자들은 이 고개를 잘 못 넘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쉽게 넘어버려. 그래서 암세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요, 이 암, 이게, 이 검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뭐, 검사를 뭐, 자주 하면, 암이래! 이래버리면 뭐요? 기가 막히는 거야, 이제. 암이래, 암. 이러면, 가만, 모르고 지나갔으면 뭐예요? 모르고 지나가고, 자기, 이제 암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야, 요즘 내가 건강을 내가 안 돌보고 있어.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는,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감을 하나님이 주게 안 주게. 너 지난 한 1년 동안 봐, 너 지금 건강 상태를 한번 봐봐. 이래서는 곤란하잖아. 그때 이미 암세포가 암이 생겨 있을 수도 있어. 암 1기일 수도 있고 2기 정도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꾸 건강을 지켜야지. 너 지난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말이야. 휴식도 없고 운동도 부족하고 그랬잖아. 음식도 맨날 갈비 뜯고 삼겹살 먹고 그랬잖아. 술도 먹고. 술 먹으면 여러분 T세포가 약해져. 그러면 아 맞아. 그러고 이제 조금만 뉴스타트를 어떻게 설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암세포 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암이라고 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 안 떨어져.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더 T세포가 더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안 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검사를 자주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내 건강을 돌봐야 돼. 그러면 있던 암도 생긴 줄도 모르고 있다가도 없어진 줄도 모르게 뭐예요? 없어지면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검사가 발달돼가지고, 암이 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고, 큰일 났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검사를 계속 뭐 자주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주면 돼? 생기고 받고 뉴 스타트를 잘 꾸준히 해주는 것이, 그렇게 되면 뭐 검사 받으나 마나지 뭐. 그렇죠.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아리랑 고개가 낮아서 암세포가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느냐 하고 보니까, 이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게 하는 다섯 가지 물질들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섯 가지 물질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져. 켜져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고루고루 생산해내주면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넘는데 등을 잘 떠밀어줘서 그래서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근데 이제 암 환자들 보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져서 저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랑 고기를 못 넘어가는 거야, 암세포들이. 왜? 생산이 안 되고 있어. 왜 생산이 안 되고 있어? 뻔한 얘기, 맨날 하는 얘기.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왜? 생기를 안 받는 거야. 결국 생기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물질을 어떻게 저런 물질 유사한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아리랑 고개를 낮춰 주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어. 그래서 또는 이제 이렇게 아리랑 고개를 아리랑 고개를 너무 이 물질들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에 도달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서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켜면 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나 이런 모든 항암제는 충분히 뉴스타트만 해주면, 그래서 T세포 유전자들이 켜지면 최고의 항암제를 하나님이 뭐요 만들어서 이제 해주면 암세포들로 하여금 죽여달라는 민원을 어떻게 청구하도록만 해주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맨날 박수 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는 항상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아니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 생기가 필요한 것을 아시게. 속 시원하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만 하면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맨날 뭐 시원할 때 되면 바닷가에 가 놀러 가고 뭐 놀러 다니는 거는 뭐요? 아니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정을 나누면서 깊이 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생기를 받는 거지. 예. 자, 여러분 모두 생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